우리 농업 여러분들 요즘 가장 중요한 안심 먹거리 분야의 어떤 농업 백혜숙 부모님 27번입니다. 예. 인사 한번 들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 소비 유통을 연결하는 농업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안심 먹거리를 책임지는 비례대표 후보 백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보니까 강경숙, 백혜숙, 오늘 우리 양숙, 예, 우리 후보님, 예, 모시고 하는데요. 먼저 두 후보님, 딴 어떤 그 비례 앞번호, 시민 대표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할 때는 사실 10명이 빠졌으면 15번이 되시는 거고, 17번이 되시는 거였고, 뭐 변수가 없다 그러면 나 가능했구나 사실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어떤 비례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조건이 아니었으면 7번 정도밖에 당선이 안 되는 가능성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육지책으로 시민 어떤 소수정당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선거법 취지를 살리면서 시민정당과 합칠 때아 이거 더 멀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혹시? 예, 좀 많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예, 아쉬웠죠, 좀.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멀리 보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연합정당에 참여한다는 그런 것에서 대의를 따르는 큰 결정을 해주면서 오히려 활동 열심히 하시면 더잘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백혜수 후보님. 우리 백혜수 후보님 정말 이력도 대단하십니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천연섬유학과. 천연섬유학과 제가 아까 여쭤봤어요 잠시 천연섬유학과에서는 뭘 하나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알도 그 누에 실크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은 농업 전문가이자 친환경 안심 먹거리 뭐 이런 거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과도 맞아요. 딱 맞는 진짜 전문가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디서 찾아낸다 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전부 무슨 기계, 컴퓨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가장 먹고 살는 그 중요한 게 안심인 먹거리인데 농업 분야에 어떤 우리가 지금 외국의 다른 나라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럼 굉장히 아주 멋진 어떤 인재가 들어오신 것 같은데 우리 백혜숙 후보님 농업 안심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저는 이제 도시농업의 이제 개척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는데요. 도시농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농업에, 우리 농업에 대한 가치를 많이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 소비자들은 이제 먹거리에 대한 그런 안심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많고,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소비지하고 생산지하고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서울시 농산식품공사 전문위원으로 유통 현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현장에 우리가 리본을 잘 엮어야 되잖아요.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 가운데 있는 유통이 아름다운 리본을 묶어야 되는데, 유통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갈수록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멀게 하는 그런 유통구조더라고요. 굉장히 마진도 유통 과정에서 엄청난 생산자보다 유통 중간 마진들이 훨씬 세고. 근데 이제 그 공정한 유통 체계를 만들게 되면은 그 마진이야. 그리고 또 생산하고 소비자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마진 얼마든지, 가져가야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유통이라는 그런 구조가, 왜곡이 되거나, 그 중간에 이제 정확한 정보가 흐르지 못해서, 이렇게 불일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바꾸면 생산자도, 제값 받고 팔고, 그 다음에 소비자도 제값 받고 사는 그런 구조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유통 전문가가 정말 없다. 농업 현장에 있는 분, 소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연결한 유통 전문가가 없다. 유통 전문가가 가서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그때서부터 제가 나서서 그 전문위원으로 나서서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뭐 100번 데모하는 것보다 한번 제도나 정책을 바꾸면은 세상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제가 용기를 내봐야 되겠다. 그 용기를 낸다라는 거는
삶의 무게 중심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또 선물이기도 하고 해서 네. 제가 용기를 내서 비례대표로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서부터 이제 여러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취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농업이 4차 산업혁명하고 같이 접목이 되면 4차 산업혁명을 친농업적 환경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네. 그 4차 산업혁명을 친농업적 환경으로 바꾼다. 네. 그 말이 저도 굉장히 좀 와닿는 게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하면 기존에 있던 2차 산업 플러스 컴퓨터가 들어가면서 공장의 어떤 컴퓨터화 그게 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먹거리가 굉장히 미래 세대의 식량 주권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혁명적인 농업 구조에 더불어민주당은 참 어떻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 영입이 되신 거예요? 영입보다도요. 그러니까 우리 백혜숙 후보님도 직접? 네, 직접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대 그 비례대표는 어떻게 들어갔을까? 우리 김영건 의원님이 비례대표 그렇죠. 농어민, 비례대표로 들어갔으니까 제가 찾아가서 여쭤보고 그럼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년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야, 저는 우리 도전하려고 1년을 준비하셨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와. 그 농어민 위원회 그 권리당원도 2,000명 넘게 모집을 했고 농어민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52개 단체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이러이러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정책을 좀 주십시오. 그거를 제가 실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응원을 받아서 제가 열심히 두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그 우리나라의 그런 먹거리를 좀 더 안심하고 건강한 그런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한 안심 먹거리 체계가 아니라 이 도시에 있는 분들이 은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분들한테 선택권을 좀 넓혀주면 좋겠다. 그런 선택권이 바로 농촌, 농어촌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리고 우리가 도시가 스마트화됐지만 농촌은 디플로그라고 하는 경제적인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밀도 성장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오히려 스마트 농촌화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그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시 못지않고 도시하고 농촌의 격차가 생활 격차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우리 도농 소득 격차를 10%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농어촌을 만들고 그와 더불어서 농어촌 지역 생산을 늘리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농업 GDP가 2%예요. 전체 생산량이 한 36억 정도 되는데 1%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거대 담론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되든 안 되든 이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농업 GDP 1% 올리고 도농 소득 격차 10% 줄이기 위한 그런 네. 활동들을 현장에 있는 우리 농민분들, 소비자분들, 유통인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우리 하루라도 굶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위처럼 우리의 먹거리는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 먹거리 모두가 함께 살자라는 그런 의미로 먹거리에 대한 기본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또 열심히 그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말 54% 정말 간절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